단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예, 3부 순서 첫 순서는 교통 상황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월계 1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군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이나 지금 묵도 나들목까지는 양방면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국외 구리 시계 쪽으로는 속도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성산대교 방면 신정교부터 목동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도심 안쪽은 경인로 구로역에서 신도림역까지는 서행으로 이어져 있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양화로 홍대구역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는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계속해서 성산로 사천교 3거리부터 연희 나들목까지도 이제는 시속 2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그 밖에 테헤란로는 포스코 4거리부터 삼성역까지 양방면이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 15일 그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지표 호조로 전날에 이어서 또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에 비해서 108.08포인트 0.66% 올라서 16,481.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2%, 나스닥 지수는 0.76% 상승했습니다. 개장 전에 그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요, 12.5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데요. 12.5는 시장 전망치인 3.75를 크게 웃돈 것이고요. 또 지난해 12월에 2.22에 비해서도 크게 오른 그런 겁니다. 또 미국 제2의 그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지역별 경제 동향을 종합한 베이지북을 발표했죠? 네, 어제 오후에 이날 오후에 나온 그 베이지북은 연말 소비 증가, 또 고용 개선,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지난달 때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말까지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경기를 종합한 건데, 연준은 12개 지역 중에 9개 지역의 그 고용이 회복 중이며, 부동산은 12개 지역 모두에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은 좋아지는데 우리 경제는 별로라고 합니다. 이 졸업시장과 취업철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 취업자가 379만 명으로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됐다면서요. 예, 어제 그 통계청이 지난해 그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506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38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1%로 2012년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층 취업입니다. 연령대별로 취업자를 나눠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25만 4천 명과 18만 1천 명이 늘었지만 2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4만 3천 명, 또 2만 1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00년 이후에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379만 3천 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그 1980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청년층의 실업률은 8.0%로 0.5%포인트 1년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정말 걱정이군요. 예, 그런데 청년층 고용이 문제인데 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채용 제도를 개편해서 수류 전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죠. 예, 삼성은 그 1995년 이후에 그 열린 채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평균 3.0 이상의 학점과 또 어학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그 필기 시험인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사트라고 부르는 시험을 보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공채 때 5,500명을 뽑는데 10만 명이 넘게 지원하고 또 SSH 사트라는 그 대비 강좌 관련해서 그 강좌까지 개설되면서 그 붐이 일자 올해 4월 시작하는 상반기 공채부터는 서류 전형을 도입해서 응시자를 기본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서류 전형은 스펙이나 어떤 출신 대학보다는 학점, 관련 동아리 활동, 혹은 경진대회 참가 여부 등으로 직무 적문성을 판단하겠다는,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국 200여 대학의 그 총장, 학장에게 그 추천권을 줘서요. 추천을 받은 연 5,000명 정도에게는 이런 서류 전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사트 시험의 유형도 바꿔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와 역사, 인문학 문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민주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주요 당직 인선을 개편했습니다. 담대한 변화를 내걸고 혁신과 비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균환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고 사무총장 자리에는 노웅래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최재천 의원, 그리고 이윤석 한정의 의원과 함께 박광훈 홍보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호남 인사들의 대거 발탁입니다. 호남에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인데요. 민주당 새 사무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4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인데요. 민주당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소감부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무거운 직책이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욕먹더라도 아주 엄정하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노 의원님께서는 워낙 차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세밀하고 꼼꼼한 분이시니까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인사 단행은 사흘 전에 김한길 대표가 밝힌 지방선거 필승 목적이 비상체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그리고 당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지방선거 승리해내야 된다는 당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이 정치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당의 변화를 통해서야만이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 하는 위기의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 대표서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정말 선거 승리를 견인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건 간에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좀 무능해 보인다. 그리고 분열돼 보인다. 예. 뭐 제때 하나 뭐 결정하지 못하고 매일 끌려다니고 선다거나 주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감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정치 혁신, 변화의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치 혁신을 통해서 평가받고 심판받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예, 그동안 이 친노 비노 간의 화학적 융합이 없었다. 또 이제 김한길 대표가 당내 세력에 특히 강경파에 너무 많이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언론에서는 김한길 친정체제 강화라고 하는데요. 친정체제 강화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얘기가 있긴 한데요. 뭐 이번에 그 면면의 인사 보면은 그렇게 구태의연한 인사들이 있는가요? 적어도 우리가 원칙과 대의 명분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낸 분이 있을지 몰라도 특정인을 위해서 앞에 서거나
뭐 맹목적적인 지지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런 분들이 기용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적시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그러한 능력에 맞춘 그러한 인사 개편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래서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호남계가 많이 약진을 했고 이 친노들이 다 퇴조했다. 뭐 이걸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뭐 저도 성씨가 노시지만 저는 그 친노입니까? 예. 뭐 비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군요. 예, 그 뭐 친노 비노 이거 뭐 개파 우리 이제 개파주의 극복이 우리한테 지금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당이 어떻게 민주당은 당인데도 어떻게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여럿으로 나오냐 이런 거 우리 지적 우리 겸허히 반성하고 우리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당내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거친다 하더라도 밖으로는 적어도 당 지도부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지방선거를 치를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그래서 아마 그런 각오로 이제 준비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선에 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호남 인사가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전북 인사들이 그 이제 전면에 많이 나서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호남에서 불고 있는 이 안철수 바람 조기 차단할 목적 아니냐 이런 그 평석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게요. 뭐 호남 민심이 호남 사람 몇몇 그 당직에 기용했다고 예. 해서 뭐 잡히는 그런 민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호남 민심이라는 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맹목적적인 지지도 안 했습니다. 정말 비판적인 지지를 했던 게 우리 호남 민심이고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금으로서는 호남이 우리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치 혁신을 통해서 변화한다 그런다면 아마 우리한테 승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변화 혁신 이 뭐 정치공학적인 기교나 인위적인 안배나 나눠먹기나 이런 식의 우리는 변화 혁신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정말 네. 정면으로 승부하고 정치 혁신을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 승부하고 평가받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나눠먹기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후보 공천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는 후보 공천과 뭐 그동안 다 얼마나 많았으면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서 지도부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상향진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투명한 공천 방침을 정해서 정말 최강의 후보를 이번에는 공천을 해서 선거에 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거기획단이 있는데 선거기획단을 지금 본부 체제로 확대하고 그리고 비상체제를 확대해서 이번에 선거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향식 공천을 그 중심으로 한다면 각 지역에서 예, 경선이 많이 이루어지겠군요. 경선을 우리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상향식 공천 방식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원 단계에 보면 30%까지는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전략 공천은 지금까지는 지도부와의 친소 관계나 그리고 호불호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 왔다고 그런다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국민 민심에 따라서 정말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전략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번 지방선거 어떤 슬로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뭐 지금 정부 여당 일방통행식 불통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예. 그거를 넘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 혁신을 평가받는 심판받는 선거가 될 거고 그리고 미래로 갈 거냐 과거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현 정부에 국가기관이 정치 개입하고 선거 개입하는 이런 정치로 갈 거냐 아니면 정치 중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남북관계에서 대결 갈등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상호호혜적인 정말 평화적인 그런 남북관계로 갈 거냐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정말 해결하고 먹고 문제를 철저히 챙기는 그런 우리 경제로 갈 거냐 아니면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그런 경제로 갈 거냐 이런 미래 가치로 갈 거냐 새로운 가치로 갈 거냐 그리고 우리 기득권을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을 거냐 예. 결국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미래 가치와 과거 가치를 심판받는 평가받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잡아서 우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걸 이제 법제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과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민주당에서 이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 정개특위가 지금 그 만료일이 28일까지니까 한 뭐 2주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국민경선제를 하자 그런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랑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한 거는 다 지금 폐기하고 다 저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갖고 지금 2주 남아서 논의하자. 이거는 꼼수도 아니고 물타기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예. 그건 이거는 기득권 아예 그럼 솔직히 우리 기득권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칙과 신뢰인데 원칙과 신뢰 우리 포기하겠다. 예? 신뢰 정치 예. 안 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하는 게 낫지.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돈 드는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뭐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주는 거는 돈이 부족해서 못 준다고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약속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결단의 문제입니다. 정말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정말 결단을 해서 정말 국민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박수 받는 칭찬받는 상생의 정치 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이건 예. 오늘 그 일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었는데요.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것이거든요. 당시 그 위헌 결정을 했던 송인준 그 변호사, 당시 주심 판사였는데 이분도 위헌이다. 그거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국가를 책임지고 오는 정부 여당, 새누리당이 위헌인 거를 대선 공약으로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 새누리당이 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치 정당을 표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관련해서 지금 위헌 신청이 되고 정당 표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이건 위헌이라는 건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억지 주장을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막판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위헌 논란 이거는 그냥 물타기 꼼수고요. 국민들과 약속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기득권 포기할 거냐 안 포기할 거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새누리당이 결단을 예. 해줘야 됩니다. 박수 받는 짓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속 이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시간에서 좀 짧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광역시 특별시를 그 특별시 구의회를 광역의회와 통합하겠다는 새누리당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예. 정개특위가 지금 2주 남은 상태에서 그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논의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무슨 촉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현실적으로 예. 가능한, 불가능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이렇게 지금 저 문제를 꺼내서 지금 약속한 거는 다 지금 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그러고서는 예. 새로운 논의를 하자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모욕이죠. 모독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과 약속했으면 예. 돈 드는 문제 아니라고 그런다면 한번 결단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도 한번 기득권 포기하고 한번 해본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될 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천 폐지를 하면 현역 단체장이 더 유리하니까 수도권에서 단체장이 많은 민주당이 이 공천 폐지를 끝내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그거를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뭐 호불호의 문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로 본다고 그런다면 그건 또 다른 또 문제 새로운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누가 손해고 이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뢰와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다. 그 신뢰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 눈치 보는 정치, 줄서기 정치 안 하기 위한 조치가 공천 폐지다. 이렇게 주장하신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다쯤에 예. 그 주장이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결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서울시장인데 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유력하고 문제는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새정치 하겠다면서 후보는 그 후보 안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당이 아직 확실하게 실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낸다 그런다면은 안철수 신당이 된다 그런다면 안철수 신당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후보를 자칫 잘못 내서 정부 여당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정부 여당한테 도움 주는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 야권이 패배하고 야권이 분열될 때 그 책임은 송두리째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그 집단에서 져야 된다는 거를 고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정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심판받겠다, 평가받겠다 이런 기조를 갖고 한번 정면 승부를 할 거고요. 국민들이 그래도 어부질이 안 된다, 정부 여당이 어부질이 안 된다, 그리고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이거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민심이 말씀하신다면 민주당 중심의 야권 재편 연대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민주당 중심의 야권 연대를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두 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어?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기새는 바람 따라 줄기새는 난방비 금세 바람 막은 연세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기분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지는 전력 사용 비켜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두 개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 그래도 내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더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예,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신용카드 은행 등 금융사에서 유출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 문제 다루겠습니다. 예, 그럼 은행과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조차, 예, 피해 고객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지게 되고 있죠. 왜 금융사의 대형 증보유출 사고를 제때 못 막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포커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원 조원아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아주 그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나 어느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든지 종합적인 접근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출된 정보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은 어떤 뭐 가족 사항이라든지 예. 집이라든지 직장 또한 주소 전화번호 뭐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정보 외에 카드사의 어떤 정보의 그 내역들이 또한 대출 정보 마케팅 정보 개인 평가 자료 그다음에 뭐 상품을 보유한 내역 이러한 그 방대한 자료들이 지금 유출돼서 시중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이러한 문제를 그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단 이번 사고뿐 아니라 예, 오래 전부터 뭐 당신은 그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 뭐 네네. 무슨 급 그 고객이다. 네네. 이런 식의 그 텔레마케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사실은 네. 지금 개인정보, 정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자체가 보안 해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 쇼핑몰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고객 유출은 물론이고 지금 금융사들의 정보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사가 뭐 어떤 카드사만이 아니라 전 금융사가 지금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금융당국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또 하도 이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이런 상황인 것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만 하더라도 온갖 텔레마케팅이 다 오는데 네, 네. 뭐 그런가 보다 이런 네. 정도로 무덤덤해지는데 네, 네. 어떻든 이 개인정보 중요성 때문인지 이 14일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밝혔습니다. 이것도 사후 대처인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뭐 금융당국은 항상 그 사건 초기에는 이러한 그 뭐 최고의 제재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 신 위원장이 말한 그 최고의 행정 제재가 사실은 뭐 제도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없고 실질적인 어떤 처벌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지껏 간과해서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렇게 이제 태만이 혹은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이러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날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엄정 대처하겠다,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 너무 많이 들려왔고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쨌든 이번 유출 사고를 보면 은행이 13만 건, 카드회사 무려 1억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수십만 건이 확인이 됐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사고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금융사에서 뭐 저 어떤 그 정보 유출의 그 저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도 그 아주 그 최고의 그 정보 접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정보가 예. 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이 오늘이 지금 8일이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발표해줘서 어떤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조차도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 카드사의 모든 정보가 나갔다고 볼 때는 모든 그 카드
그 가입자 거기 그를 소지자들이 지금 정보가 유출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조차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지조차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일단 통지를 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저 따로 뭐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어디에 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저 그렇죠.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태만히 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의 유출에 대한 범위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뭐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의 어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은행에서 예컨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인 정보를 그 이제 영장을 들고 와서 그 찾아서 가면 네네. 그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이 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 이 당신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네네. 통지를 해주는데 거기 비추어서 본다면 어떤 해킹이든지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그 개인 정보들이 새어 나가면 금융기관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지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인데 통지해 줬을 때 그 고객들의 항의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으니까 엄청나겠죠, 이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 어떻든 예견된 사고다. 그리고 네네. 필연적인 사고다. 네네. 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라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네네. 이 금융기관이 그동안에 보안 투자는 하지 않고 네네. 사고가 터져도 또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면서요. 네네. 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은 이 방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유출한 사람의 어떤 정보의 접근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의 어떤 관리 단계, 그다음에 유통 단계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접근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무방비로 열어준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뚫렸다 하더라도 보안 시스템의 관리 시스템에서 예.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런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런 정보가 유통이 됐는데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사간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와 그 대출 권유와 이런 것들을 했는지조차를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단계가 전부 어떤 단계든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때는 우리나라 이 코스닥 그룹에서도 인터넷 보안 그룹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네네.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활황화됐었는데 네네. 왜 보안 투자가 이렇게 안 됐을까요? 네, 지금 이번에 사고는 그 대형 금융지주사 계열사하고 예. 재벌 그룹의 계열사의 카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 전산에 대해서는 전산의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인력으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보안 개발 분야는 외주를 주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아, 외주를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 계속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걸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고를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또 하나는 이 보안 투자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규제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할 어떤 그 유인 조건이 없습니다. 금융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항상 이러한 부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주 업체에다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예, 이번에도 여실히 예, 드러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번에도 그 외주를 받았던 이 보안 담당 업체들에게서 문제가 터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KCB라고 합니까? 이 코리아 네네. 크레딧 뷰로. 네, 네. 예, 그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 건데. 네. 이 그 우리나라 이런 보안 외주 담당 업체들 많이 있는 겁니까? 이 외주 업체들 숫자가 예.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쪽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업체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인식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고용주권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예. 그 중요성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업체가 보안업체여야 되고 그리고 네네.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전부 다 되지 않고 있는 네네. 외락한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보안을 맡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예견되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그럼 결국 이제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법규미비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이제 이런 법이 관련 법규인데 네네. 처벌이나 제재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 누누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금융사들이 조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을 번번이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이제 뭐 그 어떤 그 뭐 과태료 6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항상 처벌하고 기관 주의나 뭐 기관 제재 뭐 이런 것들로 저 어떤 그 제재를 하다 보니까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재 6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낫지 뭐 수억 원 저 수십억 원의 전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말씀하신 여러 법규에서 실제로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하고요. 또 그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 예외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렇게 뭐 유효한 수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이 돈으로 산 정보. 네네. 예.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이 네네. 사람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대로 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정보의 유출 단계에서의 유통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 방지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 사람을 잡게 돼서 그 깊이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또 경찰이나 아니면 금융사들이 상당히 이제 조사를 꺼려하는 것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 단계에서의 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보통 금융사에 그런데 개인 정보를 예,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대출을 받을 때나 혹은 여러 통장을 개설할 때나 개인 정보를 많이 이제 적게 되는데 그 개인 정보 끝에 보면 뭐 이러이러한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는 그 네.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대부분은 그 예, 근데 대출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약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대부분 다 체크를 하고 그걸 네. 또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 정보를 금융사에서 임의로 네네. 자기 개일사에게 마구 사용을 하고 네네. 또 외부에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그 어떻게 평가해야만 합니까? 이 고객 동의는 법률적으로 있었던 경우가 있을 거고 네네. 또 없었던 경우가 있을 건데 네네. 없었던 경우는 이게 법률적으로 책임을 이제 크게 져야 될 부분이고 네네. 있었던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제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가 출범하면서 예. 이러한 정보의 그 차단 그다음에 벽을 쌓는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이 자유자재로 고객을 이 금융사가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예. 금융지주사의 산하에 그런데 어느 한 회사에서 정보가 오면 그것을 금융지주사가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차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그냥 마구 나는 한 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를 20개, 30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정보들을 실제로 제공을 할 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또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디테일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어떤 수집하는 금융사들은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그것을 유통하는데 그 어떤 그 소비자적인 생각이 없이 유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예컨대 금융사 네네.
그룹에서 그 사용한 정보를 네.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그룹인 B에서 사용을 한다면 네, 네. 그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 확실해 보이고 네. 그리고 같은 계사라면 네, 네. 같은 계사끼리 네, 네. 영업을 위해서 그걸 네, 네. 이용을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정말 우리 그 금융기관들이 먼저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네. 어쨌든 그 이 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런 사고가 범죄로 문자 그대로 큰 범죄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 이런데 네. 이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등지에서 우리나라 이 금융기관에 사용된 고객들이 모든 정보를 다 움켜잡고 중국에서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뭐 대출뿐 아니라 카드 이용 정보 이래서 개인이 이 친구가 돈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사의 이제 고객 정보 유출은 이제 이제 고객의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유출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유출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의 그 유출된 정보의 그 유통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이 정보들이 굉장히 유통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한 그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내 정보가 그 어디서 통보가 오면 그 상대방이 내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이 정보의 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유통의 금지도 상당히 이제 어떤 강도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어떤 이런 것 소비자의 권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저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서 이렇게 텔레마케팅을 합니다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켜 버리면 네, 네. 문제는 한결 개선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걸 저도 오늘 그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어쨌든 2차적으로 지금 이용된 개인정보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나 피해 보상. 네. 이제 이게 또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과거에는 집단소송이 몇 차례 있긴 있었는데. 네, 네. 향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도 예.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손해배상 책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정보에 대한 그 개인 저 제공한 그 개인이 정보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금융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어떤 제재를 받는 받았게끔 그러한 처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사 스스로가 알아서 보안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아주 짧게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그 모든 피해나 네. 책임 문제를 개인한테 돌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 관점을 이제는 이제 금융사나 금융당국 혹은 이쪽으로 돌려서 관리를 시킨다고 그러면 소비자의 권익이나 소비자의 네. 어떤 그 피해는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방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금융기관의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분 조남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암만수와 두 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파티는 끝났다. 이 현우석 부총리가 장인 11월 공개업 계획을 추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파티가 끝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공기업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기업에 방만한 경영 원인으로 늘 낙하산 인사가 꼽혀왔었죠. 그래서인지 실제 낙하산 인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닌 말로 친박계가 가도 전문성 인사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부총리가 파티가 끝났다고 말한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마사회, 한국도로공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회 낙하산 인사가 내려앉았습니다. 예, 한 달 전엔 한국항공공사 사장 자리가 그랬죠. 물론 그분들 중에 경영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비판만은 할 수 없을 텐데. 예, 그런데 최소한 정치인들을 공개배 보내려면 좀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파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파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